성산어짜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순어짜여 죄의 끝이 아니는 고 우리도 그치지마라 망고상창이다. 아직도 목은 안 좋은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시조도 평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이들 올려놨더라고요. 그저 명창들이 또 뭐는 최근 3분 30초 4분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막 이제 시조의 그 구성 에 그다음에 뭐 주제 뭐 여러 가지 그저 시조의 발생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을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이제 시조학 강의죠. 시작 시조학 개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들어가면 지루해가지고 안 봐버리 처음만 보고 이게 말하자면 관심 있는 사람은 청산어짜이라든가 청산이 벽계수야라든가 평조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되는데 사설시조 또는 남창질은 여창질은 노화 청춘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그 우리 동양문화연구소에서 박사 선생님 띄우는 거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했던 청산어짜의 그 시조 창법이 한 것은 16,000회 되더라고요. 근데 어와청춘이나 그런 것은 한뭐 4,50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가사 사슬 내용도 어렵고 길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 관심 있는 사람은 청산 어짜요? 청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냥 바로 도입을 해가지고 청산은 파와도 도와 파를 오르내리면서 이제 그 창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그게 관심 있는 사람 좀 불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초장, 중장, 종장 끝까지 다 부르면 이제 한 3분 30초니까 명창 소리 같은 건 시조라는 게 뭔가 관심 가지고 들으면은 좋죠. 근데 자기가 배우려면은 명창들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못 배워요. 처음에 교과서적으로 이게 딱딱 짚으면서 이 시조라는 가락이 파와 도, 도와 포와 하는 황종과 그다음에 그저 뭐예요 중녀와 황종 파와 도, 도와 파를 오르내리는 것이다. 이 기법을 이제 알려주면은 이제 시조를 들을 때아저 시조부의 윗부분이 파고 아랫부분이 도구나 그리고 그 떨고 흔들고 쭉 빼고 이런 그 기본을 이제 이해를 하면은 명창들의 시조보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시조를 하면은 좀 이해가 가죠. 근데 시조보 없이 소리로만 이렇게 들으면 듣고 감상하는 건 모르는데 시조의 창법을 이해하고 자기가 그 따라서 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요새 유튜브도 3분, 5분 짧은 거 쇼트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조도 기법을 일단 한 3분에서 5분 정도 청산어짜 얘기 청산어짜의 종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청산음만 하면 돼. 청산어짜 하여까지만 해도 되다는 거예요. 청소 청사에서 쭉 빼고 두 박자 빼고 한 박자 떨고 그다음에 은은 도로 내려와서 흔들고 빼고 떨고 흔들고 또는 쭉 빼고 흔들고 또 빼고 하여튼 그런 기법을 이제 이해를 하게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5분 내로 한번 제가 다음에 이제 선생님 이제
한번 하세요. 저기 녹화해서 띄우면 효과가 있을 것 팽시저 앞에요. 같아요. 네. 초, 중, 종, 율력 이렇게 14, 17, 16, 47 네. 그걸 위에 써가 있는 거 나왔네. 그거는 뭐예요? 글자 수. 글자 수요? 글자 수. 초장이 초장이 열네 14자고, 종장이 17자고, 종장이 16자에서 47자라고 예. 말이에요. 네. 율려가 그게 47, 17조다. 45자 내외라고 하잖아요. 예. 평시조를 45자 내외라고 그래요. 343434343. 이게 45자에서 한두 자 줄어들 수 있고 한두 자늘 수도 있어요. 꼭 45자로 딱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율려가 47조로 돼 있는데, 예. 그좀 율과 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내가 어디 이거 좀 보기는 본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렇게 그, 율례라는 건 운율이에요, 운율. 예. 운율. 율례가 근데 엄량인데, 어메 뭐 예.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그, 저기 뭐야, 우리 이렇게 그 나라 말도 이렇게 율례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아모험을 뭘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고 그런 게그 글을 본것 율례라는 게 같아서. 뭐냐면은 예. 기본은 파가 맹자나 그뭐 얘기에 나온 것처럼 악에 대해서 나왔는데 말하자면 그 중녀 임금인 자 사람 인 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쓴 것이 그 중녀 중자 그리고 여자는 율녀 여자고 그게 파예요 중녀 청사의 파거든요. 이 율려가 중려고 그 다음에 은 해가지고 도로 내려온 것은 황종이에요. 도 황종. 그러니까 이 음계가 다저 맹자 얘기 거기에서 다온그 음계더라고요. 우리 저 그렇죠. 국악의 율률, 음계도 원래는 태조. 12율과 있는데, 응? 예. 12율, 이제 여기서 두 개, 황종하고 중녀만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12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조에서는, 주로, 중위하고 황종, 도하고 파하고 쓰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기호들이 많이 있죠. 기호들이. 이게 말하자면, 청사 해석 때, 밑에 보면, 샤비들이죠. 샤비. 예, 샤포, 샵, 예. 포로 돼 안으로. 있잖아. 예. 사라는 것은, 1, 2, 3, 4단이라는 거예요. 도레미 파라는 얘기예요. 밑에 가서 보면 1은 도라는 얘기고, 4, 1은 파에서 도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1에 1, 3은 도에서 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려가, 말하자면, 어찌 했을 때는 황종에서 중려라고 된다 이거예요. 황종에서 중려. 도에서 파로 올라간다. 그런 표시예요. 그리고 이제, 샤포 있죠, 샤포. 청사할 때. 도레미 파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다 우리가 반음도 반음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저 서양학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서양학으로 반음을 올려서 시작을 해라. 그게 말하자면 제가 그때 설명한 것이 청사 이렇게 보면 기본은 파하고 돈데 그렇게만 그대로 고지식에 가면은 그나마도 그렇지 않아도 단조로운데 너무 그 변화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사 시작할 때 파인데 안으면서 파, 포, 중년대 반음을 올려서 시작을 해. 청은 그러니까 반음 올려서 유빈 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 제가 그랬죠. 청사음은 안 되고 청사 독수리가 말하자면 그이 먹이를 탁 챘을 때, 예? 탁 채가지고 탁 잡아 땡기죠. 예? 탁 챘을 때 이게 말하는 유빈이야. 반박자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 청사 가지고 쭉 가다가 위에 세 번째 떨음 박자가 있죠. 청사 해가지고 아, 할 때, 이때도 샤 밑에 4로 되어 있죠. 샤 4. 그게 뭔 말이냐?
떨때 그냥 유비는 곧이곧대로 청사 너는 제대로 파에서 떠는 것이 연결이 말하자면 그 자연스럽게 모두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반음 올려서 봐봐요. 청사도 청사 말은 떨기 직전에 발음 올리는 거예요. 청사 그래야 그 떠넘이라든가 시작할 때그 제대로 할수 있지. 그냥 도파 파도라고 하니까 그 음가대로만 쫙 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파 파도인데 중간에 그이 변화가 무궁무진해요. 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근데 우리 저 비유 선생은 상당히 그 호기심도 있고 예그 이제 말하자면 예 보는 눈이 달라서 아 도대체 저 표시가 뭔가 이러지. 처음에 저도 배울 때 그냥 선생님 하는 거 따라서만 그냥 소리를 배웠지 이 음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가 뭐이 떠는 소리는 파도가 치고 예? 쭉 빼는 소리 점점 빼는 소리고 예? 선 위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흔드는 소리다. 뭐 이적 정도만 알았지. 그 세세한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 근데 저도 위에 이거 한참 배운 뒤에 예? 제가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스스로 말하자면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도 선생님한테 배운 거, 내가 스스로 터득한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댓글에 어떻게 달았는가 모르지만은 자기들 기법이나 자기 하는 것도 정통성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조는 비교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어떤 정도가 없어요. 말하자면 정석이라는 게 없어. 단순히 도와파 파도인데 이것을 부르는 창법이나 뭐 이게 그 중간중간의 그 변화나 이런 것은 100이면 100 천이면 천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조를 아무리 잘 부른 사람도 그 사람이 시조 불렀다. 그럼 백이면 백 사람은 천이면 천 사람 다 지적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그이 시조가 다른 그 음악에 비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이 지적거리가 많아요. 저는 여기 그 샵하고 슬래시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떠는 소리. 예. 그게 너는 이제 떠올 때 윗소리는 샵이고 밑에 아아아 할때 유빈 중려 유빈 중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는 거인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아, 그 내나 그 음이에요, 그 음이. 그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청소 그러니까 뼈는 그 말하자면 피크가 예. 차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죠 유빈으로. 청사 아아아 그러니까 청사 하면은 이 떠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드러나질 않죠. 그러니까 떨때 일단은 청사 말하자면 유빈으로 떠라는 얘기. 네, 그죠? 유빈 중요, 유빈 중요, 유빈 중요. 네. 그러니까 떨기 직전에 유빈으로 가면 자연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떠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유빈이 아니고. 거기 아래 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뜨는 게네개돼 있는데 그게 그 숫자대로 뜨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아니요.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건지 아니면 대충 그렇게 해 놓은 건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떠는 숫자가 아니고 뒤에 아니야. 보면 다 포샵 네. 포샵이 다 나와요. 포샵이 그것은 포샵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한 박인데 뜨는 게 그게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네 분을 뜨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게 한 박자만 이렇게 물론 한 박자를 뜨겠지만은 그게 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숫자도 맞춰서 이렇게 그걸 걸어 놓은 건지 그냥 그려 놓은 건지. 아, 떠는데도 항상
그 뭐야 이한 박자에서 네번 떨어야 잘라가는 거.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없어요. 어떤 데는 두번 떠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세번 떠는 데도 있고 다 틀려. 예? 근데 샤포라고 하는 것은 중년대 유빈으로 시작을 해라. 유빈으로 해서 중년으로 떨어라. 그런 얘기. 네번 떨어라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이게 우연히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있어서 아 유빈 중년으로 네 번으로 떨어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비는 뭐예요? 유비는? 유빈은 유빈. 뭐냐? 중년보다 반은 반은 높아. 높은 거. 파보다 반은 높은 거예요. 이게 파샵이에요, 파샵.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조보가 옛날에는 이제 정간보라고 해가지고 틀려요. 시조보가 어렵게 돼 있어. 칸칸이 돼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세로로 돼 있어, 세로로 쭉쭉쭉쭉. 높은 근데 데 이제 내려오게 돼 허감 있죠. 정경태 선생님이 이제 그 정관보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불려지는 시조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공통적인 요소를 해서 이걸 시조보를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처음으로 말하자면 연구해가지고 시조보를 만드는 거예요. 예. 참고로 유빈은 제딸 이름입니다. 그 넉넉한 윤자에 빛날 빈자. 유빈 중년. 그러니까 뭐 태주 뭐 하여튼 12가지 그 의미 나오는데 이제 그건 저 공중학이나 뭐 저런 저저저 이제 가야금 거문고 뭐 그런 단소 대금 헐라문 그거 알아야 돼 음계를. 근데 시조는 비교적 단순하지. 그렇게 해서 유빈 중녀 그다음에 황종. 황종은 되게 뭐야 이제 흔드는 소리니까 그 흔드는 소리도 마찬가지로 반음을 올리라고 돼 있죠. 일샵 1, 샵 1분의 샵. 돼 있죠? 그래, 예를 들면, 만고 같은 것도, 만고, 마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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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고가 아니라, 마안고, 오, 마안고, 애도 보면은 샵하고 일이라고 돼 있죠. 네네. 이게 그것도 반응 올리라고 그러죠. 에에에에에 이것도 흔드는 소리인데 흔드는 것도 이제 떠는 것도 흔드는 건 차이가 있어요. 떠는 것은 확실하게 음계가 유빈 중녀로 그냥 확실하게 떨어져요. 근데 밑에 흔드는 것은 그렇게 떨면 안 돼. 아예 에에에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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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 떠는 소리. 아, 이게 흔드는 소리. 그러니까 파는 뜨는 소리고 돈은 흔드는 소리고 그런 것 같은데. 대개 도로 대려면 거의 다 흔드는 소리. 흔드는 소리. 흔드는 소리인데, 또 떠는 소리가 있어요. 얘도 떠는 소리네. 말하자면은, 일선하고 사선, 말하자면 시조보에 도에서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선 따라서. 이것은 그냥 흔드는 소리요. 주야, 아, 이것은 그냥 그대로, 자, 중요, 황종 소리로, 가 아니라, 주야, 주야, 아, 그냥, 건들건들건들 흔드는 소리고, 눈높이가 대체 좀 강해. 왔어도 너무 시조보 일선 위에 이렇게 그 물결이 되어 있죠. 일선 위에. 예. 그런 소리는 이제 눈 떠는 떠는 소리예요. 소리.
만, 하고 주야 아에에 이건 이제 흔드는 소리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저저저저 그치지 마라 우리도 불이 그치지 떠는 마라 소리네. 도가 떠는 소리야. 불이 떠. 그치 이지 이이이이 마, 이건 이제 떠는 소리 밑에. 거긴 예, 도로 떠는 소리네. 한 정도. 일선 위에 물결 표시가 있는 것은 떠는 소리고, 선 위에다가 이렇게 예? 왔다 말하자면은 갔다 하는 거. 그 위아래로 이렇게 드는 것은 힘드는 소리. 흔드는 소리. 그러니까 잔파도 긴파도 그렇네요, 보니까. 그렇죠. 파도도 파에서 물결 치는 거 하고 거의 이제 도에서 물결 치는 것도 틀리죠. 물길이 길게 치는 거하고 짧게 치는 예. 네. 거하고 그 차이네, 보니까. 그게 오늘 떠는 자 데는 황중에서도 떠는 데는 꼭 반응을 올려서 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사에서 하고 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큰 파도하고 이 그냥 흔드는 것하고는 틀리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시조는 확실하게 떠는 걸 잘해야 된다. 떠는 것하고 흔드는 것하고 빼는 것이 구분이 돼야 이게 시조다운 맛이 나지. 그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명창들 이제 소리 들어보면은 구분이 잘안 돼요. 그분들 구분해서 한다 그러는데 청소는 이게 부드럽고 듣기는 좋은데 말하자면 파와 도 빼는 소리, 떠는 소리, 흔드는 소리.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놈을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용광로에다 집어 넣어서 그냥 주유연하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길이 들여진 것이지. 이제 내공이 들어져서 이제 완전히 명창의 소리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배우면은 백날 시조 배워야 그 시조가 아니라 그냥 유행가요. 오늘 시조 보에 대해서 많이 배웠네. 시조 보가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죠? 오늘 조금 보여요 이제. 예. 여기 그러니까 T 자 이런 건 뭐예요? T 자? T 과일 T T 자예요 뭐 여기? 진짜 어디였죠? 아, 4일의 T. 예. 그 앞에 F는 뭐고요? FT? F에 뭐예요? 아, F가 아니고 다 T요, T. TT. 아, 이게 그 서야 음악으로 말하면, 점점점 빠르게 점점점 적게 뭐 그런 것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시조보에 보면 이 표가 이 기호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가 이름이 그게 많아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시조부 책을 이제 전체로 이제 그 지금 나온 거 보는데 되게 이제 복사를 해서 써요. 거기 맨 앞장에 보면은 이 시조에 대한 그 음계 기호 이런 것이 막한 장에 설명을 해놨는데 짜라가지고 그막 보기도 어렵을 만한 그거 일일이 구분해서 하려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세세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파도가 4-1, 4단계, 1단계다라는 것이고, 샵은 반음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음계로 봐서는 파가 중여고, 도가 황종이다. 근데 시작할 때는 항상 반음을 올려서 시작하고, 떨 때도 반음을 올려서 떤다. 이 기본만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지. 이제 더 이상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구분 못해요. 우리가 골프 칠때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만 가지고 치는데 막 5만 가지 레슨 받은 거이 생각 저 생각 뭐뭐별 생각 다 하면은 공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부른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시조 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질문도 하고 이제 보이는 거 이제 그 전에 아무리 뭐 설명해도 저도 몇 년간 배워도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청산을 어찌하여만 내가 그냥 한수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르치고 나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모 있죠? 세모. 그 네. 중간에. 네? 역삼각형. 네. 요소는 저기요, 누구예요? 역삼각형. 이건 굴리는 거예요. 멋지게. 요소는 이 여린 히읗이들이 다음에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소는 이렇게 봅니다. 유소는 반음 올려서 이게 된소리를 내는 다음에 된소리를 내라는 표시예요. 여린 히읗이 가끔 나와요. 한 번씩 유소는 살짝 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망고상청도 마찬가지죠. 망고상청. 그러니까 기계를 좀. 저 시조 와서 장원을 이제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까지 해야 되냐. 역삼각형. 그거면은 장원하고 병창될 수 있어요. 망고상청. 그런데 내가 목이 잠겨가지고 잘안 되는데 그런 소리예요. 2개 2개 있네, 딱두 개. 그러니까 그저 곧자를 된소리로 마지막에 된소리로 내라는 거죠. 아까 저기 그 유수어가 아니고 유수어어 이 느는 된소리가 없죠. 으는 밑에다 으는 으으으 해보세요. 으 유수 으는 으는 으 말하면 그냥 이끄 망고 가깝게 사진할 소리내면 돼요. 때도 망고 사진에 사자를 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꽃자를 내라는 거예요? 아, 이 수는 그 아니고 느 앞에서 된소리를 내라 이거 이게 이 여린 히읗이 입마감 소리거든, 마감 소리. 마감 소리. 막았다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된소리 낼 때, 스는 그냥 열려있죠. 목구멍이. 그 다음에, 뜨, 쯔, 스, 흐는, 이건 뭐예요, 이제? 된소리라고 하잖아요, 된소리. 된소리.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 된소리를 못 내요. 입마감 소리를 그와 끄를 구분을 못해.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근데 우리는 말하면 덕, 턱, 떡 하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발음 발음은 덕, 덕, 덕 하다가 말아버려요. 구분이 안 돼.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된소리 발음할 때 직전에 목구멍을 딱 막았다가 터트리는 거예요.
끌을 하려면 목구멍을 막아야 일단 된소리를 내려면 목을 막아서 끄뜨뿌쯔쓰 그래 된소리 나오죠. 마찬가지로 느를 된소리 느는 된소리가 없기 때문에 된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소 어는 어는 으으으 목을 막으려는 거네. 으로. 그렇죠. 어찌하여도 보면 어찌 하아 그다음에 숨쉬고 그다음에 열이 있죠. 숨쉬고 여하냐야 아여 주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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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서 보세요. 유수는 은은 은수 은은 은은 그렇지. 은은 유수 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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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는 하다가 숨 쉬고 다음 되니까 하여 하고 숨 쉬고 아여 무슨 아여 그렇죠 아여 아아아 아여 주야 아예 그러니까 아에서 도로 떨어뜨릴 때도 여린 히읗이 다 있죠. 예. 그러면 평산도 보면 청산하는 내가 보면 하에서 도로 떨어질 때는 다이빙 하듯이 해가지고 막 떨어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청산하는 그렇게 하면은 하에서 도로 확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푸르르도 있죠. 푸르르 푸르르 만고에도 마찬가지. 만고에도 만고 초장에 만고 만고 초장 초장 만고 청산 어짜의 만고 초장 만고 내가 그러죠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파에서 도로 떨어질 때 말이야 확실하게 구분을 하라 그런 거죠. 근데 여린 히읗은 하여튼 그 직전에 된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거 제대로 그 소리 내고 이해하는데도 10년이 더 걸렸어요. 아이고. 자, 그거 이제 금방 그 생각만 하시면서 한번 자, 한번 불러봅시다. 청사. 자, 시작. 청사.
그게 뭐든지 처음에 배울 때는 아 이거 할 만하다 쉽다고 하는데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아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 못 얻었는데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서예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처음에 단순하게 따라서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세세한 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어렵죠. 근데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를 좀 하시지 전에 설명해봐 이해야. 근데 이것을 들으면 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따라가 이해가 가는데 이제 부르려면 더 복잡하고 어려워져. 그냥 단순히 파도 도파 하는 더 올리고 빼고 떨고 흔들고. 일단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게 이제 서양 음악처럼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뭐 스타카토 뭐뭐뭐그 이제 서양 이론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또그 표시한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청산호자예요.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이 부호가 지시하는 거 대략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결국은 뭐 파와 도, 도와 파를 오르내리는데 반음을 더 올리느냐, 뭐 내리느냐, 뭐그 차이죠, 그 차이. 대개 이제 떤다거나 뭐 한다라고 하면 일단 앞을 반음을 올려놓고 뭐 떨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떨수 있다. 이제 그 기법이요, 그 기법.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자세하게 더 이해를 하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예, 청산할 때 판대 처음 시작할 때 반음을 올린다. 한음이면 유빈인데 반음 올려서 그것을 탁 중려음인데 반음 올려가지고 탁 중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음 이제 떨기 직전에 이제 올렸다가 떨어야 제대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사 다섯 박자죠. 청사 두 박자 빼고 한 박자 떨고 은은 두 박자 떨고 다섯 박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구 청산도 다섯 박자 똑같이. 이건 이제 청산은 파로 시작했고 마지막에 만구 상청은 이제 도로 시작했죠. 도 파로 올라가죠. 마안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상처엉 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끝에 가서는 그냥 쭉 빼가지고 청으로 딱 예. 그 뭐야 황정으로 떨어뜨려서 끝맺는다. 그러니까 초장에 첫 구절하고 종장에 마지막 구절 청산은 하고 망고 상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완창하시는 거예요.